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요즘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으세요? 전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박혜영 작가의 나의 해방일지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수많은 깨알 재미들 속에 가족들이 밥상에 앉아 같이 밥 먹는 장면이 괜히 참 좋더라고요. 오늘 홀푸드에서 장 봐서 가족들 좋아하는 걸로 맛있고 건강하고 예쁜 자칭 홈슐랭 밥상 차릴 거예요. 그럼 팟빵이 저를 더 추앙하겠죠?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트에서 아스파라거스 살때 보시면 항상 이렇게 밑에 불을 채워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아래다가 물을 살짝 자박하게 잠기게 해갖고 아스파라거스가 계속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싱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르지 않게 이렇게 비닐을 살짝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 보관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먹을 수 있고 대신 이 물은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또 좀 나름 예쁘지 않아요? 마늘은 웬만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까서 쓰거든요. 확실히 맛이 더 좋더라고요. 오이는 돌려깎이해서 채 썰어줄 거예요. 아주 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식감이 있어도 괜찮아서 좀 두툼하게 오이 껍질 잘라도 되거든요. 감자 필러로 깎아주시면 이렇게 길게 자르실 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나 이런 게 왜 이렇게 예쁘지? 파프리카 제일 쉽게 다듬으시는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속에 이제 씨 바르기도 편하고 쏙 나와요. 안을 좀 정리해주시고 꼭 길이를 맞출 거기 때문에 끝부분 여기도 잘라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자르시는 게 더 잘 잘려요. 아스파라거스는 요 맨 아랫부분은 한 요 정도는 잘라서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너무 좀 단단하다 싶으면 필러로 살짝 이렇게 벗겨주셔도 돼요. 요즘 아스파라거스 제철이잖아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세요. 한국이었으면 지금 두릅이 정말 맛있을 텐데 두릅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제철 채소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맛살도 길이 맞춰서 잘라줄 거예요. 냉장했더니 얼었어요. 연겨자. 청경채 겉절이 양념 만들 거예요. 청경채에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절이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좋아요. 물도 살짝 생기고 더 양념이 싹 배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베이컨이 두꺼워가지고 비주얼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어쨌든 우당탕탕 완성했어요. 이따가 굽기만 하면 돼요. 나무 도마 위에다가 종이 호일이나 기름 종이 깔고 그 위에 이렇게 플레이팅 하시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좀 달라 보여요. 베이컨 때문에 모양은 망쳐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나무 위에다 올리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스파라거스 명란 솥밥을 할 건데 그때 꽃마에서 보내주신 톳이 생각이 나가지고 쪄가지고 건조한 거라서 오래 불릴 필요도 없이 또 세척할 필요도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 편하죠. 이 브랜드 제품이 한국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꽃마에서 보내주신 명란 한 수저 정도? 어디라도 막 내 얼굴이 나와서 부담스럽네. 이렇게 가리면 버터에다가 좀 볶아가지고 넣으려고요. 그냥 넣으면 아무래도 좀 더 담백한 맛이 있고 볶아 넣으면 더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또 이 아스파라거스도 지용성이어가지고 기름에 좀 볶아주면 더 쌀을 씻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물 빼고 체에 받쳐가지고 불려놔요. 그렇게 불리는 게 더 쌀이 모양이 으스러지지 않고 맛이 더 좋아요. 쌀 1이면 물이 한 1.1? 살짝 많게 잡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톤 먼저 넣을 거예요. 뚜껑 덮고 중불보다 약간 센 불에서 한 10분 둬요. 이제 끓으면 약하게 줄여서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아예 불 끄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뜸들이는데 그때 저는 아스파라거스랑 명란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솥밥 완성. 저희 식구들이 되게 좋아해서 자주 해 먹거든요. 와자가자 소리 좀 하지 마봐. 아, 오빠가 진짜로 빨리. 아, 버터에 볶아둔 아스파라거스다가 넣고 여기 위에다가 명란을 얹을 거예요. 명란 좋네. 뚜껑 덮어서 뜸들이기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하시면 끝이에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순두부 계란찜을 할 건데요. 계란에다가 이 두부까지 넣으니까 영양이 더 좋아요.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맛도 있고요. 저는 홀푸드 가면 거의 갈 때마다 구입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 어릴 때부터 되게 자주 해줬던 거라서 지금도 좋아해요. 소금이나 새우젓, 참치액 조금 넣어가지고 간을 해주시면 더 맛있죠. 애들 어릴 때는 아예 간 안 하고도 했는데 애들 잘 먹었어요. 타지 않게 살짝 물 조금만 넣을 거예요. 너무 센 불 말고 중약불? 그러면 부들부들 맛있는 계란찜이 돼요. 강대동 설해마을에 자주 갔던 술집이 있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시켰던 메뉴였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밥 반찬으로 먹고 있어요. 이런 나물류를 담으실 때는 이렇게 막 꾹꾹 눌러 담지 마시고 접시에 올릴 때마다 이렇게 위로 한 번씩 쌓아서 올리는 것처럼 얹어주시면 더 맛있어 보여요. 볼륨 있게, 소복하게. 까먹었어. VIP 손님이라서 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거였거든요. 어린이 VIP 접시를 옆에다 잠깐 옮기고. 나의 해방 예지. 구씨가 너무 궁금한데. 여보도 나를 이제 추앙해. 어, 나 그냥 으앙 하고 싶다. 추앙했다. 으앙.